조금 늦었지만 한강뷰 신상 호텔 호텔 나루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호텔 나루는 아코르 계열의 신상 5성급 호텔로 화려한 한강뷰를 볼 수 있죠. 회전문을 통해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엔 마포 에이트라는 카페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컨시어지, 로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통창으로 아찔한 뷰를 선사하는데요. 왼쪽엔 한강, 오른쪽엔 남산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층 로비에 올라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한강뷰에 체크인하는 것도 미루고 뷰를 먼저 감상합니다. 전 아코르 플러스로 예약을 했고 체크인을 하면서 리버뷰로 유상 업그레이드를 요청드렸는데요. 에릭이라는 스태프분께서 프리미어 리버뷰룸의 할리우드 베드룸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첫인상부터 기분 좋은 체크인이었습니다. 12층 8호 가장 안쪽에 있는 룸으로 배정해 주셨어요. 카드키를 대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탁 트인 한강뷰가 인상적입니다. 천고가 낮은 호텔룸 특성과 함께 창의 구조가 통창은 아니어서 약간 오피스텔 같은 느낌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뷰를 감상하는 데에는 조금 방해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창밖으로는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화려한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의 굽이진 길, 지나가는 많은 차들도 뷰에 한몫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색, 낮과 밤의 다채로운 한강뷰를 하루 종일 감상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네요.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가구는 아치 형태의 부드러운 라운드 형태, 원형의 오브제들을 보면 트렌드가 많이 반영된 느낌입니다. 아코르 계열의 다른 5성급 호텔인 소피텔, 페어몬트와 같이 특유의 무게감 있는 럭셔리보단 캐주얼하고 모던한 디자인 호텔 느낌에 더 가까운 5성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는 할리우드 베드로 성인 3명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널찍한 침대라 둘이 한 침대를 써도 어느 정도의 프라이빗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침대 옆엔 콘센트와 USB 포트, 커튼과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었고 호텔 정보와 프로모션, 인룸 다이닝 메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 PC도 있었어요.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많아서 이용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TV 옆쪽엔 소지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이 있는데요. 여기 안은 금고도 있네요. 옆에 미니바와 냉장고가 있는데 미니바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수 대병과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었고 그 외 유료로 이용 가능한 주전부리들과 다양한 주류도 보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캡슐 4개, 티백, 유리컵과 머그컵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인잔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따로 요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는 시원한 맥주와 소프트 드링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쪽으로는 업무용 책상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상 위에 다양한 모바일 기기 충전기들을 준비해 두신 섬세함이 돋보이네요. 그 외에 급하게 사용하기 좋은 메모지, 봉투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살펴봅니다. 화장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 부스가 별도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욕실 어멘니티는 호주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인 그라운 알케미스트 제품이고,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일회용 어메니티가 아닌 다회용 용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옆쪽엔 핸드타올이 있고, 서랍을 열어보면 양치도구 세트, 헤어캡, 빗 등 편하게 사용 가능한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욕조 옆엔 베스솔트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고, 벽엔 샤워가운, 세면대 하단엔 세정기와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객실 내에 준비된 슬리퍼는 수건 재질로 뽀송뽀송, 폭신해서 좋았네요. 아코르 플러스 멤버라 체크인할 때 받은 웰컴 드링크를 받으러 마포 에이트로 내려왔어요. 편하게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분위기가 좋네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점점 해가 지는 풍경을 감상합니다. 제가 밤늦게 간 곳은 바로 호텔 수영장인데요.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인피니티 풀이 정말 멋지다고 해서 구경삼아 가봤어요. 반대편으로 여의도의 화려한 야경과 아름다운 한강을 보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겠더라고요. 실내 수영장도 아치 형태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호텔은 밤이 되니 더욱 화려해지네요. 룸 안에서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전 일정이 있어서 조식은 이용하지 못했고요. 룸 안에서 커피와 함께 서울의 맑은 아침과 한강을 짧게나마 감상했습니다. 서울이 지닌 아름다움, 한강의 풍경이 가득한 호텔 나루서울. 신상 호텔답게 트렌디한 인테리어 덕분에 호텔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해서 더더욱이 젊은 고객층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의도 쪽의 호텔들은 상권과 호텔이 함께 묶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깊은 휴식을 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호텔 나루서울은 보다 조용한 마포 쪽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을 보면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호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잔한 서울의 한강 뷰를 즐기고 싶다면 호텔 나루서울을 추천할게요.